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제주교차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원래 어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조철의 수요 프레시 가장 빠른 금요 예상 방송을 어제 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뭐 사정으로 인해서 제주 경마 풀이를 좀 다 못 해드렸었습니다. 다른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그 라이브 방송 영상을 찍고 얼마 안 있다가 방송을 제가 비공개로 내렸어요. 제가 그 해당 후배하고 새벽까지 통화를 하면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하고 영상을 그냥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왜 영상이 없어졌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이나 수요 프레시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는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제주 이경주부터 오늘 출발을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승부처가 제주 오경주죠. 오경주부터 승부처가 출발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중반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5, 6, 8, 9, 11. 5, 6, 8, 9, 11.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5, 6, 8, 9, 11. 그 다음에 6경주, 9경주, 11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그냥 쟁일 전화 통에 막 불이 났습니다. 뭐 동료 예상가들도 그렇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료 예상가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받고 그래서 방송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말씀드리고 얼른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달러 박스가 3개인가 그렇고 찍어먹기 2개 이렇게 골랐는데 어저께 좀 아쉬움이 남았죠. 여러분들께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거저거 좀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뭐 오늘 예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입니다. 뭐 전부 레이팅 40에서 다 뛰어왔던 놈들이 다시 붙는 그런 경주인데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5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바로 6번 마 삼황오제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게 지금 공백이 장기 공백입니다. 8월 19일이니까 9, 10, 11, 12, 1, 2, 3, 4, 그죠? 9개월 되네요. 9개월, 그죠? 9개월이 되는데 요게 9개월 전 그 대가리 쳤던 그 경주에 뭐 대끼리로 팔리고 원래 요정 깨고 들어왔는데 뭐 완전 여유 낙승이었습니다. 여유 낙승. 그러면 이제 요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딴 거 볼 게 뭐 있겠어요. 체중 체크하고 그동안 공백 기간 훈련 상태 같은 건데 꼭 플러스 5kg를 더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주재란 후배들한테도 이제 다 요거는 브리핑을 좀 받았는데, 그냥 능력상 대가리 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전 2승 2착 2번, 4착 1번입니다. 조금 뭐, 제가 좀 꺼려하는 정명일 기수가 올라탔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강태종 마방, 삼왕오재, 오랜만에 휴양 갔다 와서, 뭐, 일부러 재볼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상대를 좀잘 만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6번마 삼황오재. 자, 요놈은 대가리로 놓는데, 후차권에서 많은 마필들이 덜렁덜렁 됩니다, 배당판에. 일단 문성호 기수로 기승 기술 교체는 1번 막 금빛 모래 1번 게이트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1km 감량도 받았고, 그리고 2번 막 영상대부라는 마필도 착승권은 이게 6착으로 돼 있는데 착차도 별로 없었고, 요거는 이제 그 복귀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결승선 그런 거 있잖아요. 결승선 지나고 탄력 나오는 놈들. 좀 늦춥이었다는 얘기죠. 2번마 영상대부가 좀 빨리 붙으면 괜찮고, 직전 경주보다 대비해서 상태가 좀 올라온 4번마 당대누리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계속 자리가 자리 잡기에 실패를 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하는데 계속 팔리죠. 계속 인기 2위, 인기 4위 계속 팔리는데 자, 4번마 당대누리가 좀 좋아졌고, 원유리의 7번마 푸른 장군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끝걸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고, 자, 8번마 모래비행은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텨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오늘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6번마 삼왕호재라는 대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찍어 먹기. 두 방으로 줄여가지고 때려야 되겠다.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이면 승부가 되겠다라고 결정이 돼가지고, 자, 이거 5경주를 숙고를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갔는데요. 둘 중에 한 놈입니다. 둘 중에 한 놈.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린 고놈들 중에 둘 중에 한 놈인데, 한 놈에다 힘을 주고 한 놈은 받쳐가는 걸로 그렇게 때리고 받치기 깔끔하게, 오늘의 첫 승부 때리고 받치기 두방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 깔끔하게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담을 드릴 테니까요.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바로 다음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시원하게 갖다 조지는 달러박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또한방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5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이 5번마 화양연화입니다. 5번마 화양연화. 최근 3연속 입상에, 연속은 아니죠. 한번 중간에 3착을 했으니까. 4번 뛰는 동안에 우승 2번, 준우승 1번, 3착 1번입니다. 이 화양연화. 뭐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죠. 제주 6경주 레이팅 40까지. 저 5번 뭐 화양연화 이게 뭐가 어디가 안 좋아서 제가 얘가 대가리 팔리냐 찬스 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혹시나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화양연화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훈련도 잘 해놨대요. 훈련도 잘 해놨는데, 요 직전 3월 5일 경주를 보면 대끼리 팔리고 이게 부러졌었는데,
이때 경주 모습하고 요때 경주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이빠이 갖다 조졌는데 2착이고 직전 경주는 또 인기 1위 팔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걸음이 진카냐? 이거 직전 경주 걸음이 진카냐?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부러질 때 됐다, 또. 부러질 때 됐다. 자, 5번 뭐 화양연화. 더더군다나 이게 편성이 만만치 않게 걸렸는데, 얘를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서너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질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 2번 마 명품 여왕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다 와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다 와서. 그때 인기 대가리 갔었죠. 대본 경주 선행까지 쏘고 나갈 수가 있겠고. 이 3번마 최상위라는 마필도 이제 승군 해가지고 적응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기승기수가 임재광이라서 그렇지. 이안 팔리잖아요. 박성광에서 임재광이니까. 자, 다음에 4번마 선행후명. 선행후명. 풀빵같이 좀 앞선에서 뽀로록뽀로록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에 용섭이가 이제 3세번입니다. 세 번째 고삐를 잡은 4번 마 선행우명. 뭐, 선행, 선입. 다 가능해 보이는 편성으로 왔고. 자, 5번 마 화양연화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이 6번 마 백두세상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직경정적으로 또 선행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인기 9위 팔리고 배당을 좀낼 뻔했죠. 뭐 쏴먹는다 그러면 또 어감이 좀 이상하고. 6번마 백두세상, 7번마 세연교, 8번마 세계의 전설. 이런 것들 다 지금 한타 부족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거기에 9번마 아라강자.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조철이 수요 프레시에서 2번, 1번. 2번, 1번. 메인 승부 한 방이었습니다. 20 몇뱅가 나왔죠? 그죠? 8번, 7번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서 우리 수요 프레시팬 여러분들께 만관의 한 구라를 때려줬던 그런 경주인데. 자, 9번마 아라강자 여전히 좋습니다. 취입을 올라올 수 있겠고. 자, 10번마 전국이로도 외곽으로 무빙성으로 타고 올라오는 마필이고, 뭐 선행 붙으면 그대로 한 바퀴 돌수 있겠고. 자, 여러 도의 마필이 이 5번마 화양연화가 과연 인기 1위를 그대로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분명히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거 6경주 화양연화가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6경주는 무조건 승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조철이 노리는 마필도 나왔고 달라박스 인기 대가리 5번마 화양연화가 좀 불안하고 이런 거 승부 한번 봐야죠. 화양연화는 불안한데 다른 마필들 놓고 때릴 게 없다. 그런 거는 승부처가 아니죠. 그냥 일반 경주고. 자, 5번마 화양연화는 무조건 이기겠다 하는 고놈을 제가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주력도 이거 5번마 화양연화가 아닐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은.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상한가는, 자, 이거 5번마 화양연화가 아닌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조철이 또딱 뽑아놓은,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20장 걸리면 그냥 상한가 갖다 쉐리 바르는 거죠. 자, 이번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화양연화가 인기 1위 많이 팔려주면 땡큐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6경주.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6경주 한방 달려보시자고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이 좀 올라갔습니다. 레이팅 41에서 60까지 4등급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또 재밌습니다. 자, 8경주인데요. 4번, 9번, 아, 3번, 9번. 3번 정의로, 10번 한백챔프. 맞죠? 이게 아마 최저배당 갈 겁니다. 3번, 10번. 자, 3번마 정의로가 불안한 거냐? 10번마 한백챔프가 불안한 거냐? 어쨌든 한 놈이 불안하든지 아니면 두 놈이 다 불안하든지 하니까 한 놈 제가 깨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다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이 달러박스 대가리가 어떤 놈이냐. 자, 3번, 10번 최저배당인데 3번마 정우이로는요. 일단 직전 경주에 발주가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발주가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자, 추입으로 꾸역꾸역 날라왔습니다. 인기 6위 팔리고, 인기 9위짜리 광해 신천하고 붙어오면서 배당이 나왔죠. 39.7배. 아주 통통한 배당이 나왔어요. 자, 이번 경주에, 직전 경주에 박성광이가 이거 쥐어 짰다고 봅니다. 여력이 그다지 썩 남아도는 그런 걸음은 아니었는데, 한 가지 좀 얘한테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거는 그래도 경주 거리가 1000m가 아니고 1110m다. 아직 얘가 조금 발주가 혹시 직전 경주처럼 삐끗해도 올라올 시간은 그래도 좀 충분하다. 적정 거리를 만났다는 게 플러스고 직전 경주 끝걸음의 여력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렇게 되고 자, 또 한 마리 인기 1, 2 서로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할 놈이 바로 요거 10번 한백 챔프입니다. 한백 챔프. 자, 직전 경주에도 자 2연승 때리다가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5kg 부담 중량이 늘었죠. 직전 대비 그죠? 53.5에서 58.5니까 5kg가 늘었었어요. 직전 경주는 7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뭐 선행 외곽에서 갈고 나갔었는데 직선에 다 와서 덜미를 잡히면서 따였다. 알아질주에 금질 금늘이 들어올 때 자, 이 3번마 정우이로냐 10번마 한백챔프냐 얘네들 두 놈 갖고 골머리 싸매지 마시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한 놈은 조철이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고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갖다가 붙여먹을 마필들 먼저 안쪽에 2번마 볼트머신 볼트머신 선입전개 좋게 다시 한번 2번 게이트로 딱 들어와 직전 경주 거사관하고 붙어오면서 짭짤한 배당이었는데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상태 하자 없고 직전에 외곽 돌면서 퍼졌더니 4번 한백 돌파 12번 게이트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고 직전에 승군전 걸음발 재봤던 5번마 대왕왕계 뭐 추입력 두말할 거 없는 7번마 광아의 전설 그 다음에 8번마 백두골 2연승 때리다가 직전 경주 한번 철포덕 했죠.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8번마 백두골. 자, 요 중에 3번, 10번. 3번, 10번. 대끼리 맞고 오늘 깰 놈. 한 놈이 조철 또 눈가리에 걸려가지고. 그 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결론은. 달러박스 한 놈이 조철의 눈가리에 걸려 있어가지고. 자, 이번 경주가. 8경주는요 경주 거리
적응을 어떤 놈이 잘 하느냐, 그게 변수인 그런 경주입니다. 이게 1110m를 뛰어본 놈이 이 3번마 정의로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로. 나머지 다 1000m입니다. 그죠? 나머지 다 1000m예요. 그러니까 제주마필들은 그 100m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4등급 1110m. 1000m 뛰어본 놈들의 늘어난 경주거리 한판 승부다. 그래서 늘어난 경주거리에 딱 맞춰져 갖고 대가리 올 수 있는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대끼리 맞고 깨러올 그놈을 노리는 경주가 바로 8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요놈이 쌍승시까지 쳐주면 제법 배당이 또 통통하게 나올 겁니다. 8경주 달라박스 승부였고요.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제 메인 주제가 뭐죠? 9경주하고 11경주인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9경주하고 11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9경주. 야, 요거 한라마 경주인데요. 한라마 3등급 1110m.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9경주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바로 6번마 사자후라는 마피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후착권에 찍어먹기 경주인데, 이걸 아마 안진위원이 추천했나요? 이산위원이 추천했나요? 보니까 누군가 하나가 사자후를 추천한 걸로 제가 기억을 납니다. 사자후 대가리입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김일환 기수가 타고 있더라도, 아, 윤덕상인에서 맨 뭐 심광선이 김일환 태우고도 4연속 입상할 정도면 말이 좋은 거죠, 말이. 자, 김일환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 별로 힘도 안 쓰고 김일환 기수가 한게 없습니다. 그냥 말이 가는 대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왔다. 자, 이제 600m 이하 편성에서 600만 원 이하 편성에서 자 이제 레이팅 40까지 등급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최근 경주 모습을 그대로 뭐 여러분 그냥 인정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6번마 사자후를 대가리로 놓고, 이게 후차권이 만만치 않은데요. 직전 외곽 계속 돌다가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걸음이 나오는 2번마 새바람입니다. 인코스 장우성이로 다시 딱 갈아놨고, 바로 옆에 봉황새 요놈도 문성호 기수로 또 빠따 바꿔놓고 슬그머니 안쪽으로 들어다 왔고, 4번마 예언적증 재검 잘 받고 나왔고, 직전 경기 상대가 좀 셌었던 아쉬웠던 3차 5번마 청파도 일촉즉발은 이게 이게 현장에서 제가 이 승부처로 가는 이유도 이 7번마 일촉즉발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번 7번 아 6번 7번 얘도 승군전이고 6번 사자호도 승군전입니다. 두 놈 다 승군전인데, 얘는 대가리로 조철이 인정을 하는 메인 승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뭐 이거 두 놈 다 인정한 그게 무슨 메인 승부예요, 그죠? 기수도 무섭고 전현준이. 하지만 자 7번마 일촉즉발의 승군전 바로 곧바로 꽂는 그림이 저는 의심스러워 보인다. 비록 전현준이가 타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자, 7번마 일촉즉발. 6번마 사자구에 붙여서 최저배당을 형성할 그럴 경주인데, 7번마 일촉즉발. 마필 마명처럼 그렇게 쌈바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뒤로 돌리든지 잘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그 외에 외곽에 뭐 백사청성이라든지 8번. 자, 10번이 갈색 비마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팔릴 겁니다. 이게 갈색 비마. 이거 꼭 안고 가십시오. 이거는 우리 조철의 진검다리 보시는 분들 서비스고, 배당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만 갈색 비만.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W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마필. 자, 이런 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현장에서 배당판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니까, 팔려 나가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안 팔리면 삼복이나 삼쌍 같은 거를 꼭 엮어 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외곽에서 선행 밀고 나올 11번마 익사이트까지 6번마 사좌우에 붙여서 이 7번마 일측 쪽발, 이 마필이 아니더라도 노릴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 대길에다 갔다가 때릴 그럴 마음은 별로 없다. 제가 보는 마필이요, 한 이거 안 팔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안 팔립니다. 제가 대가리에 붙여서도 최하 15배 20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놈을 제가 한 방에 다 때릴 겁니다. 그놈을. 어떤 놈인지 우리 시오 프레시 팬 여러분들은 대충 감이 오실 건데요. 조철이 직전에 한번 노렸다가 물먹은 놈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오 프레시에서 강조를 하고 추천을 드렸는데, 저도 기대를 더 많이 하고 봤겠죠. 제가 그랬죠. 조철이 눈깔에 찍힌 놈들은 제대로 뛰어갖고 깨진 놈은 제가 포기를 해도,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자리 못 잡아서, 뭐, 기수가 어째서. 이래서 못 들어온 애들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뭐 관리마 같은 그런 개념이죠. 조철은 그냥 제 관심마라 그러는데. 요게 딱 걸렸어요. 요게 딱 걸린 한 방으로 지금 눈에 탁 출마표 받아드는 순간, 어제 수요일날 너딱 걸렸다. 아, 그래, 기수도 딱 좋은 놈이 앉았습니다. 기수도. 우리가 직전 경주에 10만 원 잃었으면 20만 원으로 대차저울놈, 30만 원으로 대차저울놈. 배당은 무조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마 일촉즉발을 뒤로 돌리고, 자, 요거 구경주 메인 승부는 야물딱지게 한방좀 먹어야 되겠다. 메인 승부로 한방좀 6번마 사자우 놓고 한 15배, 한 20배. 최대 승부처로 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무조건 한배 타고 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셔야죠. 전국에서 이 마스크 끼고 비대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 구경주. 자, 요거 구경주 제가 제일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만약에 요거 끝나고 적중이 나오면 다른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조철 핸드폰에 축하 문자 서로 보내면서 한번 축하들 해보자고요. 또 구경주고. 자, 6번만 사자고 놓고 중배당 상한가 한방 때릴로 시원하게 한방 갖다 먹을 테니까. 자, 구경주 제가 좀 장황하게 좀 떠들었는데, 무조건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가 될 11경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구경주와 11경주 두 개가 다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처로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11경주 한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70입니다. 자, 이거 아까는 4자 후 대가리를 놓고 때린다 그랬죠. 자, 이번 11경주도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 자, 바로 강수환이가 고삐를 잡은 6번 마 강한 지진입니다. 야, 이게 데뷔 초에는 추임마였어요. 추임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댕받아갖고 꽂아버리더니 이제 선행마로 그냥 가버렸나 봅니다. 6번마 강한 지진.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번 호봉이부터 5번마 쾌남시대까지. 자, 6번마 강한 지진. 이거 강한 지진 빠지면 대가리 지진 나죠. 자, 6번마 강한 지진 대가리로 놓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간 1번마 호봉이. 이거 섭자로 같이 권진영 인기 대가리 팔리고 뒤졌죠. 하지만 직전 경주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로 맘 잡고 또 딱 만져놨는데 1번마 호봉이 상태 좋습니다. 기수가 좀 이 권진영이라는 게 좀 그런데 1번마 호봉이 직전 경주에 끈끈하게 좀 끈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한 발 부족했던 2번마 강남 킹덤이 있고, 뭐 쥐어짜고 3착인데 거의 착차가 없었죠. 뭐 운사는 워낙 잘 뛰었고 운사의 황제시대 들어올 때 아쉬운 3착.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초반에 뭐 원래 발주가 그렇게 나쁜 마필이 아닌데 이 4번마 리듬파워는 직전 경기 덜컹덜컹 대고 나오더라고. 아, 너 뒤졌구나 했더니 딱 인기 4위 팔리고 인기 3위 들어갔죠. 얘는 3월 11일 날 재검받을 때 선행으로 앞방을 한방 까고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선행력을 안 보여줬는데요. 4번마 리듬파워, 거기에 5번마 쾌남시대의 추입, 요것도 훈련 잘 해놨다 그러더라고. 요것도 훈련 잘 해놨대요. 5번마 쾌남시대. 6번마 강한 지진 있고, 이 7번마 웅진의 힘도 직전 경주 이게 또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김경희 기수가 외곽 뺑뺑 돌면서 이빠이 쥐어짰는데 4착이었는데 이번에 뭐 갖다 밀어 제끼는데 또 일가견이 있는 박성광이 고삐로 바꿔놨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박성광이가 재검을 딱 받았는데 김경희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검 받고 이제 두 번째 박성광이로 다시 임자를 찾았습니다. 자, 거기에 직전에 승군전 선전했던 10번마 황제시대 있죠. 승군전이 곧바로 갖다 들이댔습니다. 운사의 황제시대. 지금 리듬파워하고 같이 나왔죠. 자, 황제시대가 이번에는 근데 외곽으로 좀 밀려서 과연 선행을 어떻게 받아낼까. 그게 관건인 마필이 10번마 황제시대입니다. 자, 거기에 직전 경주 여유로운 대가리를 쳤던 12번마 운사까지. 운사까지. 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난 게 바로 이 6번마 강한 지진이기 때문에 요놈이 저는 선행을 무조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행을 가야 좀 좋은 놈들 12번마 운사가 되겠죠. 아니 10번마 황제시대. 뭐 앞선에서 따당 끝날 수도 있지만 경주거리 1200이 웬만큼 센 마필들 아니면은 앞선 따당 두 마리가 그냥 땡땡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자, 분명히 여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섞여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마 강한 지진 한 놈만 제가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 불안한 인기마 사정없이 갖다 꺾으면서 메인 승부니만큼 멋진 적중으로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걸림은 상한가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가 바로 11경주 마지막 승부처. 자, 여러분들의 또 응원이 필요한 경주가 바로 이 11경주다. 6번마 강한 지진 놓고 예치권 20장 1,000만 원 시원하게 한방 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5월 21일 금요일 제주차 11경주 메인 승부까지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자, 방송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입금 계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는 신한은행이고, 하나는 새마을이고, 여러분들 편리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 현금 입금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일 하실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하시고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추첨 경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조금 느지막이 시작해요. 5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아, 그거를 말씀드려야지 참. 원래 그 3경주하고 4경주도 좀 괜찮았는데 3, 4경주를 승부처로 좀두 경주 중에 하나를 또더 갖고 싶었는데 그냥 5개만 하자 이렇게 좀 승부처로 지정 못한 거 아쉬움 남는 게 3경주하고 4경주입니다. 그래서 3경주는 단통으로 한방 때릴 것 같고 4경주는 노리는 찍어먹기 한 방이 좀 보이는데 내일 현장에서 좀 한번 보고 아무튼 3, 4경주도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5, 6, 8, 9, 10일 5, 6, 8, 9, 10일 자, 메인 승부 6경주, 9경주, 11경주까지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여러분들 내일 좋은 예상, 멋진 예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